아, 요번 차시는 지금 스캔한 소스를 이제 라인을 분리해서 추출해내는 걸 같이 해볼 거예요. 아까 앞에 차시 수업을 들었으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들 뒤져서 여러분들이 낙서했던 것도 좋으니 혹은 다른 수업에 과제를 했던 것, 채색할 것들, 디지털로 채색할 것들도 좋으니 하나를 정해서 스캔을 받던 방금 앞차시에서 배운 것처럼 스캔을 받든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엔 그저 디지털 카메라 여러분 휴대폰을 찍어서 다시 가져오든 해서 소스를 스캔 받아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스캔을 받고 레벨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클린업을 했어요. 흰색을 칠하면서 여러분도 아마 여기까지 진행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어구, 밑에 보니까 이상한 라인이 있네요. 그쵸? 이렇게 덩어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선택 툴 배웠었죠? 사각형 선택 툴 해서 라인이 있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여기, 나중에 배우겠지만, Edit, Fill, 채우다. 채우는데, 블랙으로 채우면, 까맣게 이렇게 되겠죠. Ctrl Z, Edit, Fill, 선택 영역을 채우는 게 되겠죠. 채우다, Background Color, 화이트가 되겠네요. 아니면 화이트, 똑같죠? 화이트 하면 흰색으로 들이붙게 되겠죠. 그럼 Ctrl D.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클린업을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리를 하는 과정에선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채널 창을 이용할 거예요. 채널 창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것은 파일 모드가 뭘까요? 이미지 모드. 네, RGB 컬러예요. 뭐, 그레이 스케일은 블랙 앤 화이트 톤일 될 거고, 인덱스 컬러 있고, 중요한 건, 그렇죠. RGB냐, CMYK냐, 그죠? RGB와 CMYK의 차이는 뭘까요? 네. RGB는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입니다. Red, Green, Blue가 되겠죠. CMYK는 뭘까요? 이건, 인쇄 방식의 모드입니다. Cyan, Magenta, Yellow, K는 뭘까요? 네, 블랙의 K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세계삼원색 배웠죠? 세계삼원색은 뭘까요? 네. 뭐든지 섞어서 무슨 색이든지 만들 수 있는 색은? 그렇죠. 빨, 노, 파. 그렇죠? 시안, 마젠타, 옐로우가 빨간색, 노란,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되겠죠. 그리고 블랙. 원래 이론상으로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을 섞으면 이론상으로는 블랙이 되지만 실제로 수채화나 포스트 컬러를 섞어보면 우중충한 색깔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쇄할 때 블랙, 흰 종이에 블랙을 대체하기 위해서 K, 블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터, 집에 있는 프린터 보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색 이상이에요. 이렇게. 자, RGB는 뭐냐? Red, Green, Blue예요. 빛의 삼원색이죠. 베이스는 블랙이에요. 깜깜한 어둠에서 레드, 그린, 블루를 가지고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의 세 가지 빛이 다 모이면 무슨 색이 될까요? 네, 흰색이 되죠. 어둠 속에서.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디지털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는 무조건 거의 RGB 컬러가 됩니다. 채널을 들어가 보면 그래서 채널도 RGB 분판이 되어 있어요. 뉴에서 작게 한번 볼까요? A4G에
돌리고 싶다. 그런 것 같으면 될까요? Fire. 아니죠. 이미지 로테이시 돼야 되겠죠? 자, 이미지 로테이션 이 캠퍼스 자체를 돌리는 거예요. 전 시간에 배웠던 건 트랜스폼이죠? 이거는 그 객체 레이어를 돌리는 거고, 캠퍼스 판 자체를 돌릴 땐 이미지 로테이트, 뭐 CW, CCW 상관없겠죠? 가로로 돌렸습니다. 자, 원형 선택 2라고요. 정원으로 해볼까요? 가요? 정원으로 잡아주고. 자, 레이어에서 하나 올리고. 자, 레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레드를, 페인트 버킷을 레드를 칠했어요. 그리고 얘를 이만큼 옮겨서 얘는 레드, 그린, 블루라고 했죠? 레드, 아, 떨어졌어, 여기다. 여기다가는 그린. 뭐, 완벽한 그린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그린 값을 찾아서, 페인트 버킷을 이용해서 그린. 그리고, 이쪽에는 블루를 한번, 빛의 삼원색이죠. 레드, 그린, 블루. 블루를 페인트 버킷을 이용해서 드리부었습니다. 그러면 빛의 삼원색 세 가지가 모이게 되겠죠. 레드, 그린, 블루. 자, 이 채널 창을 한번 볼까요? 자, 레드 판에서는, 자, 이게 빛을 쐈을 때, 레드 부분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빨간색이 그대로 투과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빨간색 두 개가 통과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막은 게 되겠죠. 구리는 원래 여기 완벽한 그린이었으면 여기 하얘졌겠죠? 양쪽이 까매지고, 블루는, 그쵸, 지금 거의 완벽한 블루가 됐네요. 블루는 떨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통과하는 여과가 좀 다르겠죠? 그린이랑 레드는. 이렇게 이 채널이라는 건 빛을 쏜다는 가정하에 분판을 해놓은 겁니다. 뭐 지금 이해 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한번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빛의 삼원색 RGB. 그리고 인쇄하는 빛의 인쇄량의 최소 잉크의 종류 CMYK. 자, 그것들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체적으로도 한번 조사를 해보길 바랍니다. 자, 다시 스캔 소스를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방금 채널을 이용해서 이 선을 분리를 할 겁니다. 자, 전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전체 선택 뭐죠? Select All이 되겠죠? Ctrl A 하면 전체가 깜빡깜빡깜빡 전체 선택하고 있어요. 혹은, 뭐, 사각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드래그 해줘도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복사를 합니다. 램에다가, 지금 컴퓨터 램에다가 복사를 하는 거죠. Edit, Copy. 단축키는, 그렇죠. Ctrl-C. Ctrl-C로 지금 변환 없으면 복사를 해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다시 채널 창을 엽니다. 채널 창이 만약에 여기 없다라면, 윈도우에 채널 하면 채널 창이 나오겠죠. 그 여기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Create New Channel.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Ctrl V, Paste. 방금 램에 저장해놓은 그림을 여기다 복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 Invert를 시킵니다. 반전을 시켜야 돼요.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외워두세요. 이미지, Adjustment,
인볼트 컨트롤 I입니다. 컨트롤 I 하면 네, 색이 반전이 되겠죠? 뒤집은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요 하얀 부분들, 지금 까만 부분 말고 하얀 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채널 창 밑에 보면 선택 로드 채널 애드 셀렉션 있죠? 나중에 배우자 셀렉션 모드에 가면 트랜스폼 아이고. 셀렉션 모드에 가면 로드 셀렉션 똑같은 명령입니다. 로드 셀렉션이나 여기서 이거 로드 채널 애즈 셀렉션이다. 이걸 한번 클릭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한번 클릭하거나 혹은 셀렉트 로드 셀렉션 해서 오케이 해주면 뉴 셀렉션. 그럼 지금 라인 부분들만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RGB를 켜주고 이제 나머지 다 눈을 끄고 RGB만 눈이 켜진 상태로 다시 되돌려야 되겠죠? 이건 크게 상관없네요. 자, 그리고 다시 채널 창이 아니라 레이어 창으로 돌아갑니다. 레이어 창에 가면 백그라운드 하나만 있겠죠? 지금 여기서 Create New Layer에서 투명한 레이어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투명한 레이어 위에 방금 선택 영역들만 남아있게 만들 수가 있죠. 백그라운드를 끄게 되면,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에다가 지금 선택된 영역에다가 블랙을 들이붓는 거예요. 자, 그건 아까 같이 해봤었죠. Edit, Fill, 채워넣기. 화이트, 뭐 화이트가 상관없지만 블랙을 오케이 하게 되면 네, 지금 선이 완성돼, 지금 선을 분리해낸 걸잘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택 영역 취소, Select, Deselect 해봅시다. 그럼 지금 투명 영역에 라인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그라운드를 키면 뭐 똑같은 형태죠? 자, 백그라운드는 눈을 꺼주고 여기서 또 백그라운드 위에 Create New Layer에서 이 영역에는 아직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페인트 들이붓기를 하고 뭐 화이트 흰색을 들이부어 봅시다. 그럼 하얀색 종이가 되겠죠? 그리고 눈을 켜보면 네, 이렇게 라인과 흰색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이거랑 보기에는 다를 바가 없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어에, 여기는 위에는 라인이라는 이름이 될 거고, 밑에는 컬러가 되겠죠. 자, 시간이 1분도 안 걸리는 작업이니까 꼭 되도록이면 레이어에다가 이름을 정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아이고. 지금, 자, 컬러를 잠가줬습니다. 움직이는 건. 이 라인은 라인대로, 그리고 컬러는 컬러대로, 네, 분리가 되겠죠. 이 이후에 해줄 수 있는 일은 상당히 많겠죠.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재편집을 해줄 수도 있겠죠. 다시 Move Tool로 해서 Alt를, 그대 드래그 하게 되면 이 라인을 움직일 수도 있겠고. 그쵸? 그리고 또 Ctrl D, Deselect 한 다음에 여기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걸 드래그해서 다시 Move Tool을 이용해서 그 형태만 어디 옮겨줄 수가 있겠죠. 혹은 그렇죠.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한 가지 뭐가 있을까? 지금 여기서 뭐 투명 부분 영역 보호를 해주면
예를 들면 컬러를 라인 컬러만 또 따로 다른 색을 칠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컬러 창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지금 타블렛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밑에 판에는 이렇게 밑에 컬러 창에는 밑색을 칠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라인을 분리한 이후에는 이렇게 할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궁극적으로 이 라인에도 색을 덮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혹은 뭐 아이고, 컬러판을 라인 자체를 예를 들면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막 중첩되는 묘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라인은 이 라인은 전체를 색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투명 부분을 막아놓고 예를 들면 연녹색으로 라인이 다 되고 싶다. 그러면 부분 되고 싶다 한다면 브러쉬를 이용해서 뭐 이럴 때는 브러쉬 사이즈가 엄청 커도 좋겠죠. 더 커도 되겠지. 이걸로 칠해주면 이건 라인이 이렇게 되겠네.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라인을 분리해내는 방법이죠. 자, 잘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보고 라인 분리하는 것더 모르겠으면 제 연구실로 찾아와서 더 지도를 받길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차시 때는 방금 본 색보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들어가겠습니다.